2002년 6월, 그때 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 뒤쪽의 공간이 자, 모살입니다. 문제 쪽으로 찬스 슛! 나라 전체가 온통 2002 월드컵에 들떠 있었지요.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줄 아무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막바지로 다다르던 2002년 6월 29일은 한국 해군에게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던 평온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해군에게는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북한경 대장들은 연료와 탄약을 최대치로 미리 적재해둔 상태였지요. 해상전 역상으로는 한국 해군이 크게 앞섰지만 북한에게는 최대한 미사일이 있어서 확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9시 34분 북한 육도 경비정이 하늘을 넘어 남하를 시도했고 이에 한국 해군 잠수립 편대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북한 등산국 경비정도 남하를 시도하자 한국 해군은 별도의 잠수리 편대를 보냈지요. 232 잠수리 편대는 등산고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등산고지의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등산고지는 벼랑간 속도를 급히 줄였고 잠수리 357정은 중도를 피하려 급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잠수리 357정의 측면이 그대로 등산고지에 노출되어 버렸지요. 기회를 포착한 등산고든 곧바로 선체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등산고대는 85mm 구경에 강력한 전차포가 탑재되어 있었지요. 한국 해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격에서 등산고대 정장 김영식이 전사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한국 해군의 유녀와 정장이 저격수의 총탄에 전사합니다. 전투 시작 4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타실에서 하상국 상사도 전사했습니다. 잠수리 358정은 시야가 가려서 즉시 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북한 해군이 모두 사전에 기획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늦어지다가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다른 잠수리 편대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자 발칸포에서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얘들은 최후까지도 방아쇠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묘식기관 총을 담당하던 스거, 후관, 하사도 전열이 전사하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지 18분이 지나서야 초계함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에는 76mm의 강력한 주포가 있습니다.
기관의 고속정은 이런 화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공군 전투기들도 추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요. 이렇게 한국 해군이 승기를 잡아가던 그때 갑자기 북한 지대형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 방어가 취약했던 포항급 초계함들은 미사일 서전거리 밖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